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명민토입니다. 네. 아, 네, 저는 아시아나항공 14,300원에 오프로 있습니다. 아시아나항공 14,000원이요? 네, 14,300원에 오프로요. 아, 14,300원. 와, 이거는 되게 오래됐군요. 네. 뭐 거의 이 올해 초에 사신 거예요, 혹시? 아니요. 몇 년 됐어요. 어, 그렇죠. 근데 올해 초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혹시 못 보셨어요? 아니요, 봤어요. 근데 안 빠졌어요? 네. 크, 금액이 이거. 별로 안, 얼마 안 돼 가지고. 네. 아, 비중이 네. 좀 많지 않아 가지고. 네. 아, 근데요.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흐름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하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. 우리가 네. 흐름을 일단 볼 때 위에서 고점이 예전부터 이제 고점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네. 고점이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죠. 이제 여기서도 저 고점, 고점. 저점도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, 이렇게. 그죠? 그러면 지금 그때 올라왔을 때라도 한번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, 사실은. 네, 그때 정리했으면 맞아요. 밑에서 싸게 사면 되잖아요.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아시아나항공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뭐 일단은 이제 적자에 대한 뉴스도 있었고 인수에 대한 뉴스들도 있었잖아요. 또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또 무산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마다 주가 올라오다 다시 빠지고 했었단 말이죠. 지금은 네.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6% 반등 나왔어요. 근데 이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정도 하락이면 하락이 좀 잡힐 때는 이제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매도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. 일단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혹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? 네. 아, 그러면 추가 매수 자리를 저도 이제 잡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. 그래서 네. 이 종목은 빠졌을 때 하는 것보다는 하락이 이제 잡히고 위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여기서 지금 저점이 잡혀가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될 때 추가 매수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위로는 만 원 정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. 주가가 지난번에 급락 나올 때 만 원을 깨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. 네. 이 만 원이라는 가격이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가격이에요. 만 원 위에 있느냐 아니면 천 원대에 있느냐 이 경계선이 지금 만 원이라는 가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만 원 가격 위로 확실하게 올라와주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익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단가 낮춘 다음에 매수 가격 오면 그때 정리를 저는 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번에 추가 매수하면 비중이 높아지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세요. 추가 매수는 만 원 위로 확실하게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세요. 아시겠죠? 아, 네. 네.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